다음 사연이요. 친정 아씨에게 차이 나는 용돈의 사연인데.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의 용돈을 너무 차이나게 드리고 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많은가? 많이 근데 남편이 일을 하고 제가 전업주부라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아, 너무한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 고민과 편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봐봐. 만 원과 3만 원 차이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그죠. 10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이만큼 이제 체감이 되는 차일 건데. 3배는 좀 너무했네요. 아, 너무 치사해. 근데 그렇게 차이가 너무 치사한데? 여기에 문제, 왜 치사하냐면요. 내가 번 돈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돈 중에 와이프한테는 생활비를 주고,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조금 좋을까요? 이 금액 조율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다음 달에 취업을 할 거니까, 우리 애는 지금 딴 데 맡기거나 뭐 도움이 보면 구해야 되니까, 남편 50, 내 거 50 해가지고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용돈 똑같이 양쪽에. 당신은 시댁에 드려. 나는 친정에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 무슨 일하러 나가야지. 아, 열받아.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다들 드리죠? 네. 카드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나는 현금 플러스 카드를 드려. 그러니까 카드는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왜 현금을 따로 드리냐면은 아빠가 병원 가고 쇼핑을 하고 싶을 때는 카드로 써. 하지만 이력이 남는기가 싫다면은 현금으로 써 하고 나는 현금을 따로 드리는 거야. 아파트 그렇게 드는데 처음에는 못 썼어. 처음에 너무 안 써가지고 내가 한번 술을 먹고 아빠한테 울었어.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다가 잘된 케이스인데 우리 아빠가 아직도 내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운 거야. 아빠 제발 좀 써. 아빠 티셔츠 한 짝도 사. 이게 지금 10년짜리잖아. 좀 나가서 돈 좀 쓰고 해. 이랬는데 진짜 많이 써. 맛을 보셔버렸다. 자, 그러면 이거는 3배 차이 나는 이제 시댁과 친정의 그 용돈 차이인데 저 편을 써라. 편을 들어줘야죠. 나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건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3배 너무, 너무 심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할 수 없는 건 이해하는데 3배까지는 너무 확연한 맞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울 것 같아.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싫어졌어 지금. 회식이나 합시다. 배고프지? 맞아. 친정과 시댁의 3배 차이 나는 용돈. 이건 좀 심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